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는 판단 속에서 지금 증시가 상승의 반등에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미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지표로 삼는 그 PCE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의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좀 기대를 했던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이러한 얘기들이 좀 많이 또 다시 나오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발 앞서서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채 2년물 같은 경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4월 초에 이제 5%선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3.9%까지 하락한 상황이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2.5%까지 하회하면서 연준이 지금 정해놓은 어떤 물가 범위에 이제 근접을 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네.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결국은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도 조금 낮추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연준이 이제 6월 당장 FOMC에서 혹시라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 우리가 얘기한 0.75%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러한 그 자이언트 스텝의 전망이 더 이상 좀 거론되지 않으면서 일단 어제 이제 그 연준의 그 이사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연준의 이사가 윌러 연준 이사가 당분간 한 2~3회에 걸친 0.5%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연준 인사들의 이런 스탠스를 보면은 역시 이러한 그 빅스텝이 예고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불확실성의 완화라는 측면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연준의 최근 어떤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은 정책의 유연성이라는 측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만약에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연준의 스탠스의 조정까지도 조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네. 부분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조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다우지수가 8주 만에 그리고 또 S&P나 나스닥은 7주 만에 그 하락세의 흐름을 좀 이제 벗어났어요. 국내 증시도 이러한 영향으로 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경계를 풀기에는 좀 빠르지만 정점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좀 안정세를 찾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황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어제 증시에서 굉장히 좀 시장에 또 하나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상하이의 봉쇄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중국이 대규모의 그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여전히 시장에 있습니다. 최근에 뭐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도 경제안정회의를 통해서 경제 정상궤도 복귀를 위해서 총력전에 나서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사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움직이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책 측면에서는 시장에 기대하는 수준에는 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향후에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뭐 대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고 또 소비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지방 정부들이 아무래도 소비 쿠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이제 정책의 본격화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결국 중요한 부분은 당국의 통화 완화 정책이 실물 경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시간상으로 조금 이제 갭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중국의 어떤 부양책이 적어도 하반기에는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부양책이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뭐 이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중국 관련된 업종들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에는 가장 또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런 중국의 부양책의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부양책이 하반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시장이 이렇게 악재 요인들을 이제 헤쳐나가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변동성 계속해서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일단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오른 부분에 대한 지금 피로감도 있고 또 네. 차익 매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그 어떤 숨 고르기 과정에 좀 접어들어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전히 시장이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일단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의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예민함이 남아 있어요. 이게 뭔가 좀 악재 요인들이 조금이라도 돌출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이 조금 이제 과민한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중요한 전제로 삼아야 되는 부분들은 매크로 환경을 볼 때 장기적으로 뭐 경기의 경로라든가 또 시장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았다면은 주가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보다는 이제는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어떤 신뢰가 좀 바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시장에서 악재를 소화해내는 과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이 딱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장의 이러한 단기적인 노이즈라든가 공포를 좀 이길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어떤 익숙한 악재보다는 시장의 이제 호재에 대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변동성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셨지만 지나친 우려보다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여전히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떤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나 이런 증시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무언가 좀 이제 하방을 좀 잡 가는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본격적인 시장의 어떤 상승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은 역시 투자 심리 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투자 심리 회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첫 번째 단추는 낙폭 과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뭐 바이오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아무래도 이런 낙폭 과대에 기반해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어떤 시장이 아직까지 악재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변동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수보다는 물론 지수의 상승도 중요하지만은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선정에는 좀 원칙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절대적으로 낮거나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큰 종목들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 관련돼서 실질적인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쪽의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 심리 회복이 중요한데 종목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부의 정책 수혜주 그리고 실적 수혜주를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